한 손가락 가지고 선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. 이렇게만 그냥 탁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대주시면 이렇게 좀 더 힘이 많이 받치겠죠. 그냥 이렇게 하나 누르는 게 있고 같이 해서 받치는 거죠. 선은 3번과 4번 선과 4번 선과 5번 선 플랫 번호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그래서 5, 3, 5, 5, 3, 6, 5, 5, 3, 5, 3, 5 여기서 요 선 두 개를 좀 밑에 선이라 보고요 요것도 위에 선이라 보고요 그리고 밑에 선 5 그 다음에 위에 선 3 위에 5 5 3 6 5 이 노래는 그 요 손가락 두 개만 갖고 치는 거죠 두 개만 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두 개만 갖고 가운데 치지 말고 새끼손 치지 말고요 요 가지고 계속 꽉 누르세요 집게손가락 오 피킹 할 때는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요 집어넣어서 45도 각도로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 두 개가 절대로 힘대로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따락따락 나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톡톡톡 예 화투 같은 거 탁탁탁 던지듯이 예 45도 각도로 뺍니다 집어넣어서 한 음씩 이렇게 뜯는 거예요. 이렇게요. 탑 악보라는 게 보면은 5선 악보가 아니라 선 6개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몇 번 선을 쳐야 될지 바로 보일 겁니다. 이 손가락 도와주시고요. 손가락으로 가지 마세요. 팔이 갑니다. 팔이. 팔이 가서 플랫 옆에 누르겠죠? 그리고 또 팔이 옵니다. 연습 많이 하세요. 5, 3, 5, 5, 3, 6, 5, 5, 3, 5, 3, 5. 이게 첫 번째 블락이고요. 그 다음에, 자, 아직까지 F 코드 잘 안 잡히신 분 많으시죠? F 코드 이렇게. 다 잡는데 이렇게 한칸 갔다 한칸 가서 이 손 떼시고요 요건 하나만 누르세요 네 되게 잡기 편하죠 이렇게 다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뜯으세요 1, 2, 3, 4 여기서 손을 들면은 뮤트가 되죠 1, 2, 3, 4 예 이해되시죠 We are the Mara 그래가지고 음악하고 맞춰서 치세요 1, 2, 3, 4, 5, 6, 7, 8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셋, 둘, 셋, 넷 넷, 둘, 셋, 넷 하나씩 순차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뭐 바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치고 난 다음에 약간 바깥으로 뭐 이렇게 피킹할 때 바깥으로 튕겨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눌러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3, 4, 5, 6, 7, 8 하나, 둘, 셋, 넷 세 번째 마디에서 3, 5, 5 두 칸 내려가죠 1, 3, 3 3, 5, 5 3, 5, 5 그러다가 Smoke on the water A fire in the sky 1, 2, 3, 4 두 마디 가죠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이때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박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같이 한번 쳐볼게요
내 뜨거운 입술이 이건 다 아시죠? 자우림의 헤이헤이보다 좀 느리게 치면 되는 거죠. 칼립소 1번 리듬입니다. 기본 리듬이죠. 코드 체인지 직전에 떼주는 거 오픈 짠 짜자 짜자 오픈 짠 짜자 짜자. 자, 그 다음에 2번 한 마디에 만약에 코드가 두 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순간 아침이슬 리듬을 칩니다. 아침이슬 리듬의 앞에 두 박자만 치면 됩니다. 아침이슬 한번 쳐다보세요. 거기 보면은 앞에 두 박자가 짜자 그죠? 그 다음에 또 D 잡고 짜자. 아셨죠? 간단하죠? 항상 오픈입니다. 쿵짜 오픈 쿵짜 오픈. 그리고 여기서는 G 코드와 D 슬래시 F 샵 코드가 나옵니다. 다른 말로 F 샵 분의 D 코드. 인쇄로 나타내다 보니까 한 줄에 나타나다 보니까 D에다가 슬래시하고 F샵이 됐는데 그걸 그냥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F샵이 밑에 있고 D가 위에 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F샵은 베이스를 치는 거고 D가 기타 코드를 치는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솔, 파샵 D를 치게 되는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D를 그대로 쳐도 무방합니다. 중급자분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치면 리듬이 끝나는 겁니다. G, G, 짜자, 그 다음에 D, 짜자. 그러니까 D를 이렇게 잡는데 이 손가락이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집게 손가락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D 코드가 싹 다 한 손가락씩 밀려서 잡히는 결과가 나옵니다. 예, 이게 분수 코드를 치는 요령입니다. 내 사랑이 나의 가슴을 전해지도록 예, 좀 더 진행감이 생기죠.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 이거보다는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. 어찌 보면은 같은 G 코드가 두 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는 G고 하나는 G7이에요. 그래서 같은 코드 계통이 두 마디가 나왔을 때 뒤에 마디는 좀 더 다른 리듬으로 치는 게 좀 더 음악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좋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항상 변주는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째에 뭔가 좀 시작이 되죠. 이때 리듬은 복잡할 건 없지요. 첫 번째 박이 두 개로 딱딱 쪼개지는 거니까 짠, 짜자, 으짜, 짜짜에서 짠이 짜짜 된 거니까 짜짜, 짜짜, 으짜, 짜짜 된 거죠. 으짜, 짜짜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마지막 리듬,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, 보통. 뭐. 이런 거 할 때, 이거 보면 이게 D 코드인데요. 여기서 세 개 손가락 여기다 붙었다가, 뛰면은 서스포 갔다가, D 갔다가, 서스포 갔다가, D 갔다가. 보통 서스포의 성격은 항상 원래 코드대로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. 그냥 D 서스포 갔다가, 원래 코드 D로 가는 거죠. 이 세상은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뭐 이 정도까지 기타 치면 되겠습니다. 예, 이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칼립소 리듬 보세요. 여기서 짠 짜자 업할 때 떼죠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예, 잘 맞추세요. 다운 다운 업 예 확실하게 깔끔하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.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원래 리듬
그리고 한마디에 코드 두 개. 궁, 짜, 자. 궁, 짜, 자. 그리고 그리고 디서스포에서 뒤로 갔을 때 어떤 변화. 어쨌든 이것도 연습할 거리가 있으니까요. 이 네 파트입니다. 'Cause let me